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. 떠나야죠. 한번 떠나봐야 저는 지자체가 느끼는 게 아닌가. 제가 옛날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. 지금 거기 이제 한바운동장 철거 관련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. 다 공약에 넣었어요. 대전에 야구장을 짓겠다고. 근데 4년이 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그 후보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요. 정말로 이거는 정치 논리고 정치적으로 이걸 스포츠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. KBO가 앞으로 그런 스탠스를 취해서는 안 된다. 그 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갑질을 하고 구단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면 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. 떠나야죠. 한번 떠나봐야 저는 지자체가 느끼는 게 아닌가. 만일의 경우에 그걸 안 해주면은 저는 총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려고 그래요. 한번 떠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. 그래서 떠나면은 이 팬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자기 정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총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